와, 집 생겼어요. 이거 보면 꿀팁 잔뜩 봤지 뭐 지금. 쿨. 승환이 형 선물해준 휴지도. 경사가 꽤 있지만 이게 앞으로 제돌이의 인생을 표현한 길이라고 하더라고요. 긍정적인 마음으로 항상 이 언덕을 오르면서 그치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서. 어머 이건 뭐죠? 감사해요 진짜로. 되게 실용성 없는 입주 선물이에요? 감사합니다. 엘리베이터가 없어요. 전 지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. 어머 문이 왜 열려있지? 제 집이 청년 쉼터가 됐으면 좋겠고 모두가 제 집에 와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. 열려있으시네. 네. 정경 내 정신 좀 봐 진짜. 무사히 새로운 자취방에 입주하였습니다. 보증금과 월세가 잔고에서 빠져나갑니다. 이 집에 아무것도 없어서 뭔가를 또 사야 돼요. 밥도 먹어야 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야 되고. 보정 지출이 너무 많아요. 감당할 수 없어요. 대출 받아야 돼요. 기분 전환을 위해 집을 둘러보세요. 여기 이 집의 최대 장점은 여기서 이렇게 요리를 저희 셰프님이 해주셔도. 일어나셨습니까 도련님? 냄새가 금방 빠진다는 점이에요. 여러분 환기의 중요성 아시죠? 여기 이런 구멍들로 다 들어온다고요. 안녕하세요 대세가수 차재돌입니다. 아 이거 하나 나간 거 문짝도 이거. 퀘스트를 시작합니다. 솔직히 무슨 그냥 한 나간 걸로 살 수 있지 않아요? 살죠 뭐 그냥 이대로. 헐 다 해결. 지금까지 자취방 타이쿤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수리왕 타이쿤. 오케이. 아 항상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습관을 여러분도 가지세요. 그래야 이웃 주민들도 들어와서 쉬고. I'll be back. 여기 동네 약간 사람 사는 느낌 나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이웃 주민분들과 항상 인사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. 그래도 저희 집에 놀러 오시고 하죠. 저희 집 문 열려 있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예쁜 헤어 메이크업을 하니까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지? 여기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여기가 제 비법이에요. 근데 한번 머리 해보고 싶어요. 여기 가서 진짜 가보고 싶어요. 오케이 안녕하세요. 아 나 너도 저기 삭제 준비해라. 저기 안녕. 네 이쁜 이거 안녕. 아니 이거 이름 뭐예요? 완이에요? 저 유튜브 스타예요. 세상에 완아 이런 귀에 어쩌요. 얼굴 잘 한번 내밀어. 그래. 얘 너무 착하겠다 얘. 너무 정겨워요. 근데 어디로 가야 되지? 반찬도 필요한데. 겉김치, 떨어졌군. 특별할 특. 여기 감드는 거 아니에요? 사장님 안녕하세요. 보통 문수리 할 때 어떻게 뭘 많이 쓰시나요? 이런 게 많이 가지요. 혹시 모르니까 두 개짜리로 사야겠다. 네. 혹시 형광등 같은 것도 판매하시나요? 네. 형광등! 아싸! 이거랑 똑같은 걸 사야 되는데. 네, 맞아요. 30분인 것 같아요. 어머어머! 왜 이렇게 딱 맞아? 분량 어떻게? 아, 방충망도 여기 있나요? 혹시 방충망... 때림질하는 네네. 분량 어떡해! 저 이제 혼자 살거든요. 아... 멋있죠? 네. 별로 안 멋있어 보이신. 어떡해? 다 했어. 여기 둘러볼 필요가 없어. 다 했어. 감독님 낮술 좋아하세요? 딱 뭔가 낮술하기 좋은 날씨와 분위기. 또 이사할 때 팥이랑 소금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. 어쨌든 이사하니까 아까 아주머니한테 물어볼 걸. 사장님 이따 했을 것 같아. 팥도 있어요? 막, 아 있어요. 막 팥이 들어있는 떡 같은 걸로 하면 안 돼요? 네, 안녕하세요. 이렇게 큰 거 사도 되나? 뭐 하실 건데요? 저 오늘 이사하거든요. 혹시 여기 소금 같은 건 없겠죠? 이사 처음 할 때 팥 뿌리고 막 이렇게 하면 좋다 하잖아요. 뭔지 아시죠? 나도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만한 솥단지에다가 네. 오광, 오광 네. 그걸 솥단지에 넣어가지고 방에 한 가운데다가 팥 이런 거 놔뒀어. 오. 그런다고는 하는데 나는 그 일을 먹고 살기도 바쁘지 않는데.
그건 그래요. 소금은 그냥 씹어놨어. 꽈배기 먹을까? 꽈배기 드실래요? 드실래요? 긴급 상황. 너무너무 맛있었던 이슈 발생. 학생분들이에요? 꽈배기 먹을래요? 저 어제 영상도 보았거든요. 무슨 영상이요? 저 집들이 영상 봤어요. 오! 집들이 영상 봤대, 대박. 좋은 하루 되세요. 혹시 데사인도 저기에 걸어주시면 안 돼요? 데사인요? 네. 못난이 꽈배기. 광고 문의 환영. 신고 싶다, 삑삑 운동화. 거리다마다 삑삑삑삑삑삑. 260짜리 삑삑 운동화 없어요? 냐옹. 마아. 이거 알아요? 고양이 마아 하는 거? 마아. 안 되는데? 냐옹아. 우리 집에서 살래? 야옹이 기다려. 줄을 사와야겠어요. 긴급 상황.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? 나 내 양식도 내 개인 카드로 했다. 완전 대박이지? 신디. 혹시 고양이 여기서 키우시는 거예요, 사장님? 간식 줘도 괜찮아요? 아유, 맛있어. 뭐가 앉아? 뭐가 손? 뭐가 뿌이? 뭐가 다 먹었다. 뭐가 잘했다. NPC 언제 나와요? 수리하는 NPC? NPC 소환. 어머, 여기 NPC가 또 있었네. 수리왕 타이쿤. 이 방충망을 영민이한테 이렇게 떼서 따라라라라리. 완벽해! 단 1나의 오차도 없이 잘했어. 성공! 아무도 몰라 우리 사이. 권은비 선배님의 도어였습니다. 어머! 여기 너무 중요한 말이 써 있는데, 여러분 전기 제품 작업시에는 반드시 전원 차단기를 내린 후에 사용하세요. 너무 신나요. 이거 잘하는데? 이걸 앞으로 7번만 더 하면 된다. 혹시 집에 막 고장난 데가 있거나 하면 저랑 자취방 타이쿤 제작진분들이 같이 이렇게 찾아가서 직접 수리를 해드리는 이벤트를 할 거예요. 협의는 안 됐는데 방충망이 찢었다든지 1cm 이상이면 문? 이건 안 돼요. 아, 누수 못하죠. 여기 있는 메일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. 여러분은 꼭 문이 정상적인 집을 구하시길 바라요. 이렇게까지 옵션이 없는 집도 처음이에요. 보이세요? 에어컨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여기 옵션은 저뿐이에요. 저 예전에 살았던 집은 빨래 건조대까지 옵션이었다요? 대박이죠. 이것도 옵션입니다. 왜 그게 옵션인지 모르겠어요. 너무 신나요. 지금부터 제가 못 박는 소리는 이제 ASMR로 업로드 된다고 합니다. 근데 누가 못 이거 하는 소리를 ASMR로 들어요? 제가 얼마 전에 선반을 샀거든요? 웃기다. ASMR 못 소리 해놓고 영상 15초야. 네. 이 영상은 한화 홈도어와 함께합니다. 하나가 남았죠. 근데 솔직히 여기 채광이 너무 좋아서 지구가 이렇게 무료 형광등을 해주는데 전국 3개 중에 2개가 정상일 뿐더러. 아니 아까 이 꽃도 Save Earth 해놓고 저 퀘스트 진짜 지구에게 미안한 행동을 하시겠습니까? 왜요? 아 갈게요 갈게요. 나 갈게요. 왜요? 여기서 우리 이거 안 받아들일까? 여러분 제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이거를 이벤트를 통해서 한 분께 드린다고 하네요. 꼭 필요하신 분께 너에게 닿기를. 여러분 항상 두꺼비 집 열 때 예의를 지켜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알죠? 이 소리는 제 노린의 두꺼비 집에 사는 두꺼비 소리입니다.
사다리 필요 없겠는데? 아, 위험하겠다. 이거 하나 풀고 잡고 풀어줘야 돼요. 빵 열린다. 남친 같은데? 45도로 찍어서 45도로. 여러분은 꼭 전구를 잘 가는 친구를 두세요. 여기에 써 전구를 이렇게. 응. 이제 닫아요?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? 완벽해. 퀘스트. 집에 정을 붙여라. 이렇게 명패 펜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전 이걸로 명펜인지 뭔지 지금 만들 것보다는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실행력이 좋죠? 안 나오는데요? 딱 껴요, 딱 껴요. 봐봐요. 딱 껴요. 연주해 드릴게요. 무슨 노래? 아이브 선배님 I am. 어머 나온다. 역시 아이브 선배님의 힘은 대단해. 갑자기 나온다. 제가 뭐 할 건지 예상 가세요. 짜잔. 더 윌 Let It Go. 아니 뭘로 붙여놓은 거지? 그러면 이제 팟 언박싱 쇼와 소금 언박싱 쇼를 통해서 이 집에 이게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? 귀신이 없어서 내려온 건가? 소금은 현관에 두고 밟거나 건너가고 팟은 근데 이거 먼저 볶아야 된대요. 어머 세상에 이렇게 복잡해? 여러분 모두 이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사를 하고 계시거나 이사를 안 할 생각이시거나 자취를 안 하고 계시거나 자취를 하고 계시거나 저를 좋아하시거나 저를 안 좋아하시거나 팟빵을 좋아하시거나 슈크림 부어빵을 좋아하시거나 꽈비를 좋아하시거나 안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게 집에서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뭐가 안 풀려? 뭐야? 잡방쿤의 대성과 차원기의 대성 맛있어. 다 먹었어. 응. 더 먹고 싶어?